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밖에 비가 막 내리쳐요. 자, 여러분들 태풍 온다는데 피해 없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비교적 닥터K의 예상 잘 적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느리니까 안 가고요. 콜옵션 좀 줄여주니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외국계 매수세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바램대로 일단 좀 늘어났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1736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308억 매수했습니다. 자, 선물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콜옵션 초반에 개인들 38억까지도 샀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인이 콜 사면 지수 팍 뺐다가 손 들고 내려오니까 반등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1입니다. 자, 코스피도 외국계 장막판에 쑥 들어줬습니다. 양호 1200억 정도 샀네요. 막판에 양호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물량 외국인이 좀 받아줬다. 그죠? 양호입니다. 자, 이것도 코스닥도 개인이 던져주는 거 기관 외국인 좀 받쳐줬으니까 양호. 선물이 오늘은 좀 쉬어간다 그랬어요. 선물이 외국계가 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인데 기관이 방어를 좀 잘 해냈네. 그죠? 개인이 던지는 물량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0일 돌파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0.41% 상승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0.68% 상승했습니다. 다 오늘 시초가 인근까지 반등 성공시키면서 장 비교적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자,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그 이전에 해외 선물 한번 체크하죠. 다우 선물 0.03% 상승. 자, 나스닥 보합입니다. 양호. 그러니까 장중에 별 영향 없었어요. 자, 그리고 상해종합 플러스 0.33%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 니케이 플러스 0.22%, 대만의 과권 0.55. 자, 오늘 다들 양호한 흐름입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잠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중국과 미국 지금 회담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가 그거 체크 못했어요. 미중 상호 160억 달러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무슨 소리죠 이게? 협상 도중에 추가 보복 관세 주고받았다. 이게 무슨... 자, 뉴스를 보니까 미중 상호 협상 도중에 추가 보복 관세 주고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몇입니까? 23일이고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후 2시 55분 기사 입력했고 3시 26분 일단 좀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타 시장들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갓권 할 것 없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 보복 관세 그게 악재다 생각되면 지금 선물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다우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이 반응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3시 반인가 발표했다면 그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 없다는 거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전광판 보면요.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오늘도 반등 성공했습니다. 그죠? 반도체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조선 현대미포는 강세인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쉬어가고
건설주. 야, SDX 엔진 이런 거참좀 그렇습니다. 주가가. 왜 그런가 하면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밀리는 거 봤거든요, 제가. 보십시오. 아, 이거 좀 잘못됐는데. 보이십니까? 올라가다가 대밀렸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야, 20몇 프로인가 끝내주고 가더니 대밀리고 더 박살나고 있어요. 뭐 이런 게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고점에 올라간다고 좋다고 올라타면 큰일 나요. 닥터케이가 자꾸 안전 안전 조금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꼭대기에서 만약에 12,000원권에서 좋다고 샀으면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8,900원이면 지금 하루 사이에 지금 엄청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설 쪽은 강세입니다. 장 초반에 GS 건설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사자마자 날라갔다 4%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철강 쉬어가고 자동차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 강세 오늘. 아, 이것도 등락 심했거든요. 강세 마감했습니다.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 자, 내수주 오늘 낙폭 컸던 내수주들 좀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 상승했네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평생 백수님이라 읽어야 되는 겁니까? 백수 평생이라 읽어야 되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평생 백수라고 읽는 게 아마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수 이런 것보다 좀뭐 위너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네이션 분명히 본인한테 영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비중 100% 장기 투자 얼마에 가지고 계신데요? 나중에 어차피 고성건님도 반갑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방송할 거거든요. 달아서 할 겁니다. 셀트리온 남겨놓으시면 차근차근 제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거 먼저 체크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 체크하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고 싶으면 차근차근 올리십시오.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자니까 저저 많이 하던데, 사자마자 지금 여기서 41,000원에 샀던 분도 있고, 사자마자 지금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어요. 닥터케이가 오늘 쫄아서 팔자 그랬습니까? 계속 고한다 그랬습니까? 고한다 그랬어요. 47,000원 이상 볼 거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만약에 헤딩하고 이런 음봉 나오면 절반 정도 청산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혜영님 그랬죠? 47,000원까지 고 흔들리는 거 걱정하지 말자 했어요. 플러스 났습니다. 겐톨까요? 아닐걸요. 플러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갑자기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어. 왜? 현재 코스피 시장 바닥 치는 것 같으니까 외국계도 들어와야 되는데 뭘 주워당겼습니까? 1, 2억하고 1, 2천억 하는 애들도 아닙니다. 애들이라니까 좀 그런데 바스켓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면 전부 다 삼성전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그죠? 그리고 하락하는 와중에 전부 다 양봉식으로 하락한다. 빠져도 땡기고 빠져도 땡긴다. 올라간다고 제가 예측했습니다. 적중했어요. 47,000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3만에 간다는 사람, 공매도 잘 때린 거잘 가지고 계십니까? 공매도 때리라 그랬어요. 3만 가면 공매도 때려야지. 그죠? 제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4일째. 자, 그래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지원 사기로 받으면서 지수 방어를 기관이 할때 삼성전자로 방어하는 것이 포착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도 들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들고 있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0억 가까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거는 뭐 자랑할 바는 아닌데 희한하게 한 2천억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 천억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그건 솔직히 그렇게 맞추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LG화학 사라 그랬어요. 여기 추가로. 자, 순환매 형식으로 IT가 며칠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 줄때 화학주가 바텀 받으면 분명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톱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일단 성공이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 아침에 추가 매수 다 사인 드렸어요. 자유님한테. 자, 5개 정도 여기 위에 있는 거다 추가 매수 시켰어요. 포트폴리오 쫄지 말고 구성해 나가자. 성공적입니다. 성공적.
빠진 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벌었습니다. 현대차 밑에서 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이버 어저께 사자하고 난 다음에 3.8% 3.3% 올랐어요. 자, 어저께 사자 바로 3.3%. 그런데 뭐 지랄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죠? 어저께 이야기인데 진짜 열 받아가지고요. 자, 네이버 여기를 목표치 잡고 있는데 78만 5천원 목표 잡고 있는데 조금 상향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일 여기서 적당하니만 버텨주면 일단 3분의 1은 살짝 끊을지 몰라도 추가로 들고 갈 겁니다. 왜? 강하게 돌파 눌려주고 강하게 반등 살짝 눌려도 다음에 돌파 시도 넣을 때 비중 별로 안 들고 있으면 못 쫓아가요. 부담돼서. 이해되시죠? 적당히 홀딩입니다. 대박 안 밀리면 홀딩입니다. 내일. 대박 밀릴 것도 없어요. 실컷 조정받고 며칠 조정받았습니까? 한 7일 조정받으면서 사람들 힘다 빼놓고 이제 빵 띄우는데 잘하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80만까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돼요. 아, 외국계 매수세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강세 있을 수 있다는 분석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강하게 돌파 시도 이후에 눌림목이 아니죠. 장악권에서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는 있으나 크게 걱정 없다. 매수 사인 줬어요. 사라 들고 가라. 추세 아직까지 못 돌려냈는데 자 중장기로 들고 갈 겁니다. 이거 안 깨진 별 걱정 없어요. 여기 저점 라인 11만 8천 안 깨면 별 걱정 안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실리콘웍스도 밀리다가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맡긴다. 여기서 살라면 사라. 자유를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샀으면 포인트에 맞습니다. 올라갔어요. 아까 장중 스팟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자유를 맡기겠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수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샀던 가격대 비슷하고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밑으로 처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런 판단입니다. 외국계 소폭이라도 우위입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 바이오 돌아서는 분위기 왔다갔다 하고는 있으나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눌려주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탕 하고 튀면 50만까지도 갈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원래 매도가 어려워요. 7만원대? 야, 7만원대인데, 그건 잘하셨는데, 39만원 이런데 밀리는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39만원 밀리고 지금 20 몇만원이지 않습니까? 27만원. 23만원도 갔었어요. 자, 그런 거잘 챙겨내자는 게 닥터K의,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강성 주주들의 좀, 제가, 디스도 받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저는 제 주관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곽혜영님, 1차 목표. 무슨 1차 목표? 잘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1차 목표? 그 이야기죠? 47,000원? 그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남겨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자,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분봉 매매 할수 있는 사람, 사도 된다. 이후에, 자, 4%대 상승했어요. GS건설. 야,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꾸리고 자 여러분들 대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조정 중인가 이런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방송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방송 들었고 먼저 큰 시장의 흐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의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여타 환율이라든지 경제상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내 종목, 선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반대로 하신다고요. 그죠? 비교적 닥터K가 잘,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무난하게 가고,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춰내는 이유가, 시장의 큰 흐름부터 먼저 잡아내고, 빠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비교적 정확한 확률이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잡아내니까, 포트폴리오 더 싫어. 여기서부터 싫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싫으라 안 그랬어요.
여기부터 50%, 60%, 70%, 100% 여기 가능한 사람. 그리고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다면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축했다면 100% 구축이 됐다면 수익폭 제법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만 하긴 한데요.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티처 규이야, 오늘 학교 안 갔다면서요? 계룡건설, 계룡건설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다. 잠깐 봐야지. 그만 했네. 근데 왜 해필 계룡건설이었죠? 3% 먹고 팔았다. 왜 해필 계룡건설이었죠? 여기 딱 정확하게 들어가게 잘 들어갔어. 계룡건설도 나쁜 건 아니네. 그죠? 저평가라. 오케이. 3% 먹고 팔았다. 잘했습니다. 근데 팔은 게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매수단가 여기였던가 그랬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는 들고 가도 내일 한 번 더 갈만도 한데, 사실은. 왜, 여기 정도 지키고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만 팔고 절반은 홀딩할 만한데. 빵! 뛰으면 위로 갈 수도 있는데. 그죠? 내일 학교 가고 하면 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인정. 됐습니다. 종가에 바이오 올리길래 뭐 들어갔어요? 삼바 혹시 들어갔어요? 난 삼바를 샀으면 하고 채팅방에도 날렸는데. 삼바 괜찮아 보여요. 외국계에서 소폭이라 들어왔는데. 자, 서번트 리더십. 자세를 확실한 낮추고 내가 종된 입장이다. 이런 리더십 가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멋집니다. 이름부터 멋지시네. 자, 잠깐만 채팅 좀 읽을게요. 아까 아침에 제가 하나 놓친 거 있었는데 뭐더라? 신명숙님인가? 카프로 맞다. 카프로 제가 놓쳤어. 그걸 해드려야 되는데. 채팅방에서도 필룩사나 이야기했었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요새 넘어가니까 볼게요. 한번 읽어보면서 셀트리움 100% 그리고 7만원대 야 죽이고 상하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백수평생에서 야 아니 이렇게 빨리 딱 이렇게 하시면 마음에 드는데요. 상당히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아유 니가 뭔데 바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 그래 인정될 만하네. 즉시 바꾼 사람 있어요. 그럼 어느 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란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은 겁니다. 메디톡스 한 달 전에 72만원에 연말까지 본다. 잠깐만요 적어볼게요. 메디톡스 72만원 25% 근데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기간 좋은데 그 안에 추세가 잘 가야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 추세 깨지고 막 빠지면 연말까지 볼 게 아니에요. 던지고 봐야 돼요. 메디톡스 많이 빠진 거 제가 봤거든요. 일단 봅시다. 잠깐만 좀 이따가 HLB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는 셀티는 삼행제 할 거예요. 바이오주 그때는 보면 되고요. 혜영님은 3전 오케이. 3년 넘게 들고만 있었단 거 그래 좋은 거 아니에요. 팔 때 팔고 추가할 때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샬랄라님 공부하다 오셨다. 잘 오셨어요. 종가 바이오 들어 올리길래 내일 봐서 들어간다. 현금 보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톡스도 저기에 올려놨으니까 바이오 주할 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해버리면 겹쳐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할 때 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보이시죠? 바이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짚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제가
관심 종목 어떻게 꾸리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죠. 자, 저는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인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 크게 나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가면서 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빨리빨리 대처도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코스피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업종 대표주들만 딱 뽑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타이밍 노는 거한 20개 정도 안에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포트폴리오 꾸리실 때 안정적인 종목들 좀 꾸리셔라. 그래도 충분해요. 욕심 안 부리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거 잠깐만 점검하고 싶은 거몇개 있으니까 그것만 먼저 점검할게요. 자, 현대미포 조선. 강에 갔고 눌림목 적당히 주고 단타 매매 할수 있으면 해라 그랬어요. 들어갔으면 일단은 보너스권이긴 한데 이건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눌림목 주고 돌아서는 거 봐야 돼요. 자, 조선주가 좀 돌아서고 있다. 그죠? 그리고 SK텔레콤도 분명히 여기서 지지대 모습 보면 사라 그랬어요. 전일. 아침에 제가 체크를 빨리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샀으면 또 불었어요. 이것도. 방송 들었다. SK텔레콤, 전일. 여기 20일 지지대 모습 보면 사라. 한거 들었다. 7번 눌러보십시오. 분명히 사라고 했습니다. 자, 채팅방에서는 현대건설 어떻느냐 적당히 눌려주면 사도 된다. 여기 포인트였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수익 나서 좋다는 또 팀원도 있고 사마콘데서 지금 저는 혜영님이라 적게 해서도 그냥 중원님이라 부를게요. 그냥 그거 하니까 여기 혜영님이라 하니까 좀 발음이 안 편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여기서 일단 지지됐으니까 일단 더 홀딩. 내일이라 탁 치고 올라가면 플러스 날수 있어요. 그러면 88,000원 정도 가면 적당히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으세요. 절반 정도. 왜? 본인이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길게 홀딩하긴 좀 그래요. 손실 안 보고 적당히 절반 끊어내고 더 처질라면 다 끊어내세요. 너무 빨랐어. 늦었어. 여기서 사면 안 돼. 적당히 눌리면 다시 또 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그만 해요. 근데 건설주는 위에 있는 거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야 S오일이 드디어 반등하고 눌렸네. 자 이게 지금 기관의 여운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약간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는 있어 관심. 근데 포트폴리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위로 올립니다. 카카오도 한번 볼까?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 손바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타자로 들어가려고 꼬르고 있어요. 이 아다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적당하니 조정받고 사실은 네이버가 하루 이틀 전에 벌써 뜨고 적당히 밀리면 딱 끊어먹고 카카오를 내일 정도나 있는 데서 딱 적당히 들어가면 딱 아구가 맞는 거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비슷한 전략 쓸 거예요. 야, 삼성전기 눌림목 주면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13만원대. 접근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밀려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괜찮다고 했던 종목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채팅방에 냥냥이가 이야기하길래 이야기했던 가격대까지 오고 난 다음에 뜨네요. 냥아 쫄아서 못 샀다 말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여기 앞에 이렇게 대박으로 밀리면 말 못해요. 저는 겁이 나서 추가로 더 밀릴까봐. 근데 떴어요. 떡이는. 아이고, 일단 위로 올립니다. 자, 여기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치고 나쁜 종목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 또 뒤에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의 주식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내일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강하게 들어와서
돌파 시도 넣으면 더욱 좋겠다. 자, 코스닥은 800이 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왜 이평선 지금 두 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의 규모가, 외국인 규모가 제법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하루에 1000억, 2000억, 1700억. 꾸준하게 지금 이제 매수세 유지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은 좀 매도세인데, 기관과 외국인 같이 한 1500억, 200억 정도로 들어오면서 2300까지 강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까 미중 서로 관세 때리겠다. 그 뉴스가 내일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콜옵션 개인이 자꾸 달라들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송,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닥터K는, 닥터K가 책임진다. 이어나갑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이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